안녕하세요. 준스트리의 준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유 때문에 우유 덕분에 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수분은 많고 아삭아삭 과질은 부드러워 그 향긋한 냄새마저 좋은 오이. 오이는 보통 오이쥐나 오이 소박이, 냉국을 만들 때 또는 다른 김밥, 샌드위치에 또 쓰이곤 하는데요. 오이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때는 10세기입니다. 미얀마의 어느 한 농부가 오이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었는데요. 당시 미얀마의 왕은 테잉코왕이었습니다. 하루는 사냥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을 질주하고 있던 테잉코왕이 허기를 느껴서 잠시 좀 숨을 돌리고 쉬려고 근처에 있는 농부의 밭에 가서 오이를 따먹었습니다.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농부는 그가 왕인지 모르고 말 때문에 자기 밭을 망친 데다가 오이까지 막 따먹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홧김에 이제 다투다가 탑으로 왕을 죽이게 됐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죽인 사람이 왕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겠구나 했었는데 처벌을 받기는 커녕 당시 왕의 수행원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당시 왕국에는 왕을 죽이는 사람이 대신 왕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. 농부는 자기 오이를 두고 떠나기 싫었지만은 다른 그 수행원들이 궁전에만 가면은 금과 은도 주고 코끼리 또 새 옷도 주겠다는 제안에 결국 설득을 당해서 궁전에 가게 되었습니다. 궁전에 가니까 이제 궁전에 있던 뭐 왕비라든지 다른 이제 궁전 식구들은 나라 곳곳에 혼란에 빠질까봐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.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농부가 꼭 목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. 그 이후 미얀마를 33년간 다스렸는데요. 그냐 응우 소요한 왕입니다. 흔히 미얀마에서는 오이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.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확인했고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구글에서 확인해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오이를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